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비류왕은 구수왕 제2자이니 성관자 애인하며 견줄비 허룰유 임금왕 비류왕은 원수구 머리수 임금왕 차례제 두희 아들자 11대 비류왕은 6대 구수왕의 둘째 아들이다. 성품성 너그러울관 사랑자 사랑의 사람인 여기서는 남인 성품이 너그럽고 인자하여 남을 사랑하고 비류왕은 구수왕 제2자이니 견줄비 허럴유 임금왕 원수구 머리수 임금왕 차례제 두희 아들자 11대 비류왕은 6대 구수왕의 둘째 아들이다. 성관자 애인하며 성품성 너그러울관 사랑자, 사랑의 사람인, 여기서는 남인, 성품이 너그럽고 인자하여 남을 사랑하고, 우강력 선사하니라, 구제민간에, 또우 강할강 힘력 착할선, 여기서는 잘선, 쏠사, 또 힘이 세어 활을 잘 쏘았다. 오렐구 이슬제 백성민 사이간 오랫동안 민간에 있었는데 우 강력 선사하니라 또우 강할강 힘력 착할선 여기서는 잘선 쏠사, 또 힘이 세어 활을 잘 쏘았다. 구제 민간에 오렐구 이슬제 백성민 사이간 오랫동안 민간에 있었는데 영예 유문하더니 급 분서 지종하니 수유자나 하여금령 여기서는 저울령, 기릴예, 허럴유, 들을문. 영예는 좋은 명성이나 명예입니다. 명성이 널리 퍼졌다. 미칠겁, 컬분, 선역서, 갈지, 마칠종. 10대 분서왕이 죽자. 비록수 이슬유 아들자, 비록 아들이 있었지만, 영예 유문하더니, 하여금령, 여기서는 저울령 기릴예, 허럴유 들을문, 명성이 널리 퍼졌다. 분서 지종하니 미칠겁 컬서 선역서 갈지 마칠종 10대 분서왕이 죽자 수유자나 비록수 이슬유 아들자 비록 아들이 있었지만 대유부덕립이라 시 위신민 추대 즉위하니라 닭의 어릴유 안일불 어들덕 설립 부덕은 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 모두 어려서 임금으로 세울 수 없었어. 이시 서이 이 때문에
할위, 신하신, 백성민, 밀추, 일대, 곧적, 여기서는 나아갈 적, 자리 위, 추대는 윗사람으로 떠 받들다는 뜻입니다. 신하와 백성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다. 계유부등립이라. 닭의 어릴유 안일불 어덜덕설리. 모두 어려서 임금으로 세울 수 없어서 시의 위신민 추대 적이하니라. 이시 서의 할위 신하신 백성민 밀추 일대 곧적 여기서는 나아갈 적 자리위 이 때문에 신하와 백성의 추대로 왕위에 올랐다.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5년 춘정을 병자사계 일류식지하니라. 다서도 해년 봄춘 발을정 달을 남력병 아들자 초하루삭 비류왕 5년 서기 308년 1월 초하루 병자일에 나릴 이슬유 먹을식 갈지 일식이 있었다. 5년 춘정을 병자 싸게 봄춘 발을정 달을 남력병 아들자 초하루삭 비류왕 5년 서기 308년 1월 초하루 병자일에 일류식지하니라. 나릴 이슬유 먹을식 갈지 일식이 있었다. 9년 춘이열에 발사 순문 백성 질고하고 아홉구 해년 봄춘 두이 달을 비류왕 9년 서기 312년 2월에 필발 하여금사 불일사 여기서는 관리사 돌순 물을문 일백백 성성 병질 썰고 관리를 보내 돌아다니며 백성의 질병과 고통을 살피게 하고 질고는 병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9년 춘이열에 비류왕 9년 서기 312년 2월에 발사 순문 백성 질고하고 필발 하여금사 불일사 여기서는 관리사 돌순 물을문 일백백 성성 병질 썰고 관리를 보내 돌아다니며 백성의 질병과 고통을 살피게 하고 기황과 고독 불능자존자의 사곡 인삼석하니라 거기 환어환 여기서는 호랍이환 저글과 여기서는 가부과 외로울고 여기서는 고아고 홀로독 여기서는 홀몸독 호라비와 호라비 가부 고아 홀몸 노인으로 안일불 능할능 스스로자 이슬존 놈자 불능은 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줄사 곡식곡 사람인 석삼 돌석 여기서는 섬석
한 사람당 곡식 세 섬을 주었다. 기 황가 고독 불렁 자존자에 거기 환어 환, 여기서는 호랍이 환, 저글과 여기서는 과부과, 외로울고 여기서는 고하고, 홀로독 여기서는 홀몸독, 안일불 능할능 스스로자 이슬존 놈자, 호랍이 과부 고하 홀몸노인으로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황가고독은 외롭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곡 인삼석하니라. 줄사 곡식곡 사람인 석삼 돌석, 여기서는 섬석. 한 사람당 곡식 세 섬을 주었다. 하사을에 알동명묘하니라. 배, 해구, 위, 병간, 자평하니라. 여름하, 늑사, 달을. 사월에, 벨알, 여기서는 참배할 알. 동력동, 발걸명. 사당묘, 동명왕 사당에 참배하였다. 절배, 여기서는 벼슬을 줄배. 풀해 원수구 할위, 여기서는 삼월위. 병사병 벼슬관 도울자 평평할평. 해구를 병간자평으로 삼았다. 하사흘에 알동명묘하니라. 별알, 여기서는 참배할 알. 동력동 발걸명 사당묘. 사흘에 동명왕 사당에 참배하였다. 배, 해구, 위, 병간, 자평하니라. 절배, 여기서는 벼슬을 줄배. 풀해, 원수구. 할위, 여기서는 삼월위. 병사병, 벼슬관, 도울자, 평평할평. 해구를 병간, 자평으로 삼았다.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10년 춘정월에 사천지 어남교하니라. 열십 해년 봄춘 발을정 달을. 비류왕 10년 서기 313년 1월에 제사사 하늘천 땅지 어조사어 남녕남 덜교 남쪽 교회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 지냈다. 덜교는 여기서는 교회교. 10년 춘정월에 비류왕 10년 서기 313년 1월에 제사 사천지어 남교하니라. 제사사 하늘천 땅지 어조사어 남녕남 덜교, 여기서는 교회교. 남쪽 교회에서 하늘과 땅에 제사 지냈다. 왕, 친, 할생, 하니라. 13년 춘에 한하고, 대성, 서류, 하니라. 임금왕, 친할, 친, 여기서는 몸소, 친, 별할, 희생생, 희생은 제사에 쓰이는 짐승입니다. 비류 임금이 몸소 제사에 쓸 짐승을 배웠다. 열십 석삼 해년
봄춘 비류왕 13년 서기 316년 봄에 가물한 가물었다. 큰대 별성 선역서 허를류 큰 별이 서쪽으로 흘러갔다. 왕친 할생하니라 임금왕 친할친, 여기서는 몸소친, 별할, 희생생, 비류임금이 몸소 제사에 쓸 짐승을 베었다. 13년 춘에 한하고, 가물한, 비류왕 13년 서기 316년 봄에 가물었다. 대성 서류하니라 컨대 별성 선역서 허를류 큰 별이 서쪽으로 흘러갔다. 하사흘에 왕도 정수 일하고 허경 헨 기중하니라 여름하 늑사 달을 4월에 임금왕 도읍도 운물정 물수 넘칠일 왕도에 운물물이 넘치고 금을헉 용룡 배월현 여기서는 나타날 현 거기 가운데 중그 속에서 검은 용이 나타났다. 하사흘에 왕도 정수 일하고 임금왕 도읍도 운물정 물수 넘칠일 사흘에 왕도에 운물물이 넘치고 허경 현기중하니라 검을 헉 용룡 배울현 여기서는 나타날 현 거기 가운데 중그 속에서 검은 용이 나타났다. 17년 추 8월에 축 4대 어궁서하고 매의 이 상망 섭사하니라 10, 7, 해년 가을추 여덟팔 달을 비류왕 17년 서기 320년 8월에 사을축 솔사 대대 어조사의 직궁 선역서 궁궐 서쪽에 할 쏘는 대를 쌓고 매양매 서이 좌루 삭 발알망, 여기서는 보름망, 익힐섭, 솔사,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할쏘기를 연습하였다. 17년 추 8월에 축 4대 어궁서하고 사흘축 솔사 대대 어조사의 집궁 선역서 비류왕 17년 서기 320년 8월에 궁궐 서쪽에 할 쏘는 대를 쌓고 매이 상망 섭사하니라 매양매 서이 좌루삭 발알망 여기서는 보름망 익힐섭 솔사 매을 좌루와 보름에 할 쏘기를 연습하였다.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18년 춘정월에 이왕 서재 우복 위 내신 좌평하니라. 10, 8, 해년 봄춘 발을정 달을 비류왕 18년 서기 321년 1월에 서희 임금왕
열어서, 여기서는 서출서, 아우제, 능력할 우, 복복, 칼위, 안내, 신하신, 도울자, 평평할평, 임금의 배달은 아우 우복을 내신자평으로 삼았다. 서제는 아버지의 처백에서 태어난 아우입니다. 자평은 백제 16관등 중에서 1품입니다. 18년 춘정월에 비령 18년 서기 321년 1월에 이왕 서제 우복 위 내신 자평하니라 써이 임금왕 열어서 여기서는 서출서 아우제 능력할 우 복복 할위 안내 신하신 도울자 평평할평 임금의 배달은 아우 우복을 내신 자평으로 삼았다. 추 7월에 태백 주현하니라, 국남 황 회곡하니라, 가을 추 일곱칠 달을, 7월에 컬태 흰백 낮주 배월현, 여기서는 나타날 현,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태백성은 금성입니다. 나라국 남양남 메뚜기 황 해할해 곡식곡 나라 남쪽에서 메뚜기가 곡식을 해쳤다. 추 7월에 태백주현하니라 컬태 흰백, 낮주, 배월현. 여기서는 나타날 현. 태백성이 낮에 나타났다. 국남 황 회곡하니라. 나라국 남양남 메뚜기 황 해할해 곡식곡. 나라 남쪽에서 메뚜기가 나타나 곡식을 해쳤다. 22년동 10월에 천유성하니 여풍랑 상격하니라 두이 열십 두이 해년 겨울동 열십 달을 비류왕 22년 서기 325년 10월에 하늘천 이슬유 소리성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가틀려 바람풍 물결랑 서로상 격할 격, 여기서는 부딪힐 격. 바람과 물결이 서로 부딪히는 것 같았다. 22년동 10월에, 비류왕 22년 서기 325년 10월에, 천유성하니 하늘천 이슬유 소리성.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여풍랑 상격하니라 같을려 바람풍, 물결랑, 서로상, 격할 격, 여기서는 부딪힐 격, 바람과 물결이 서로 부딪히는 것 같았다. 11월에 왕 여버 구원 북하여 수사록하니라, 열십 한일 달을 11월에 임금왕 산양엽 어조사어 개구 언덕원 북녘북 임금이 구원 북쪽에서 산양하다가 손수 여기서는 손수수 쏠사 사슴록 손수 사슴을 쏘아 잡았다. 11월에 왕 여버 구원 북하여 임금왕 산양엽 어조사어 개구 언덕원 북녘북 비류 임금이
11월에 비류 임금이 구원 북쪽에서 사냥하다가 손수사록하니라. 손수에서는 손수수, 쏠사, 사슴록, 손수 사슴을 쏘아 잡았다.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24년 추 7월에 유운 여저고 해빌하니라. 두이 열십 늑사 해년 가을추 일곱칠 달을 비류왕 24년 서기 327년 7월에 이설유, 여기서는 어조사유, 구러문, 가틀려, 불걸적, 까마귀오, 길협, 나릴, 붉은 까마귀 같은 구름이 해를 끼고 있었다. 24년 추 7월에, 비류왕 24년 서기 327년 7월에, 유운여 저고 협일하니라. 이설유, 여기서는 어조사유, 구러문, 가틀려, 불걸적, 까마귀오, 길협, 나릴, 붉은 까마귀 같은 구름이 해를 끼고 있었다. 9월에 내신자평 우복이 거 북한성 반하니 아홉구 달을 9월에 안내 신하신 도울자 평평할평 능력할우 복복 내신자평 우복이 근거거, 여기서는 차지할거, 북력북, 한나라한, 한수한, 한나라한, 재성, 배반할 반, 북한성을 차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9월에 내신자평 우복이, 안내 신하신 도울자 평평할평, 능력할우 복복 9월에 내신자평 우복이 거 북한성 반하니 근거거 여기서는 차지할거 북력북 한수한 한나라한 재성 배반할 반 북한성을 차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왕 발병 토지하니라. 28년 추나 대한하여 임금왕 필발 병사병 칠토 갈지 비류 임금이 군사를 보내 톱을 하였다. 두이 열십 여덟팔 해년 봄춘 여름하 헌데 가물한 비류왕 28년 서기 331년 봄과 여름에 크게 가물어 왕 발병 토지하니라 임금왕 필발 병사병 칠토 갈지 임금이 군사를 내어 톱을 하였다. 28년 추나 대한하여 봄춘 여름하 헌데 가물한 비류왕 28년 서기 331년 봄과 여름에 크게 가물어 초목 고하고 강수 갈하더니 지추 7월에
내우하니라. 영기인상식하니라. 풀초 나무목 마를고 초목이 시들고 강강 물수 다할갈. 강물이 마르더니 이를지 가을추 일곱칠 달을 7월에 이르렀어야 이에네 비우 비가 내렸다. 해년 줄일기 연기는 흉년입니다. 사람인 서로상 먹을식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었다. 초목고하고 강수갈하더니 지추 7월에 풀초 나무목 마를고 강강 물수 다할갈 이를지 가을추 일곱칠 달을 초목이 시들고 강물이 마르더니 7월에 이르렀어야 내우하니라 이에네 비우 비가 내렸다. 연기인상식하니라. 해년 줄일기 사람인 서로상 먹을식.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서로 잡아 먹었다. 삼국사기로 머리를 깨웁시다. 30년 하오월에 성운하니라. 왕궁화하여 연 소민호하니라. 석삼 열십 해년 여름하 다섯도 달을 비류왕 30년 서기 333년 5월에 별성 떨어질 운 별이 떨어졌다. 임금왕 집궁 불화 왕궁에 불이 나서 이딸년 불사를 쏘 백성민 집호 연이어 민가를 태웠다. 30년 하오월에 성운하니라 별성 떨어질 운 비류왕 30년 서기 333년 5월에 별이 떨어졌다. 왕궁화하여 연소민호하니라. 임금왕 직궁 불화 이딸년 불사를 쏘 백성민 지포 왕궁에 불이 나서 연이어 민가를 태웠다. 추7월에 수궁실하니라. 배진이 위 내신자 평하니라. 동12월에 례하니라. 가을추 일곱칠 달을 7월에 닦을수 집궁 집실 궁궐을 보수하였다. 절배 여기서는 벼슬을 줄배 참진 오를의 할위 안내 신하신 도울자 평평할 평 진의를 내신자 평으로 삼았다. 계월동 열십두의 달을 우레 레 12월에 우레가 쳤다. 7월에 추7월에 수궁실하니라 닦을 수 집궁집실 7월에 궁궐을 보수하였다. 배진이 위 내신자 평하니라. 절배 여기서는 벼슬을 줄배 참진 오를의 할위 안내 신하신 도울자 평평할 평 진의를 내신자 평으로 삼았다. 동 12월에 레하니라. 계월동 열십 두이 달을 우레래 12월에 우레가 쳤다. 32년 동시월 을미 사계 일류 식지하니라.
33년 춘정을 신사에 혜성현 우규하니라. 석삼 열십 두이 해년 겨울동 열십 달을 세을 안일미 좌루삭. 비리왕 32년 서기 335년 10월 좌루 을미일에 나릴 이슬유 먹을식 갈지 일식이 있었다. 석삼 열십 석삼 해년 봄춘 발을정 달을 매울신 뱀사 비류왕 33년 서기 336년 1월 신사일에 살별해 별성 배울현, 여기서는 나타날 현, 어조사우 별규, 회성이 규성에 나타났다. 32년 동 10월 을미 사계, 세월 안일미 좌루삭, 비리왕 32년 서기 335년 10월 좌루 을미일에 일요식지 아니라 나릴 이슬유 먹을식 갈지 일식이 있었다. 33년 춘정을 신사에 매울신 뱀사 비류왕 33년 서기 336년 1월 신사일에 회성현 우규하니라. 살별해, 별성, 별현. 여기서는 나타날 현, 어조사우, 별규. 혜성이 규성에 나타났다. 34년 춘이열에 신라견사 내빙하니라. 41년 동시열에 왕홍하니라. 석삼 열십 넉사 해년 봄춘 두이 달을 비류왕 34년 서기 337년 2월에 세신 버릴라 보넬견 하여금사 여기서는 사신사 올레 불을빙 여기서는 찾아갈 빙 신라가 사신을 보내 방문하였다. 넉사 열십 한일 해년 겨울동 열십 달을 비류왕 41년 서기 344년 10월에 임금왕 죽을 훙 비류 임금이 죽었다. 34년 춘이열에 비류왕 34년 서기 337년 2월에 신라견사 내빙하니라. 세신, 버릴라, 보넬견, 하여금사, 여기서는 사신사, 올레, 불을빙, 여기서는 찾아갈빙, 신라가 사신을 보내 방문하였다. 41년 동시열에 왕홍하니라, 임금왕 죽을홍, 비류왕 41년 서기 344년 10월에 임금이 죽었다.